예비 신부 정주리가 임신 3개월에 겹경사를 맞았다. 예비 신부 정주리가 임신 3개월에 겹경사를 맞았다. 정주리 측 관계자는 25일 오후 OSEN에 정주리가 현재 임신 3개월이다라며 결혼 발표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주리와 예비 신랑 모두 기뻐하고 있다라며 출연 중인 케이블 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에는 임신과 상관없이 계속 출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주리는 지난 5일 7년 동안 교제해온 1세 연하의 일반인 남자친구가 오는 3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AW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결혼식은 초대를 받은 예비 부부 가족, 친척, 지인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주리와 예비 신랑은 오랜 기간 사랑을 키워온 커플로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리는 지난 2005년 SBS 개그 콘테스트 대상을 거머쥐며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데뷔,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로 연예계 정식 데뷔했다. 이후 스타골든벨 강심장, 시트콤 볼수록 애교 만점, 드라마 탐나는 도다 등으로 예능과 연기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현재는 TVN 코미디 빅리거 등에 출연 중이다.